안녕하십니까, 박세준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왔거든요. 그 악기는 바로 일단 딱 외형을 봤을 때 그냥 음표, 8분 음표 같기도 생겼고요. 네, 그리고 뭐 오리챙이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정작 일단 이 악기는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, 여기 이제 기다란 이 줄기 부분을, 검은색 부분도 있죠, 검은색, 여기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소리가 나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 부분, 이 머리 부분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옆에 볼따구를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커져요. 이걸 벌리죠. 그래서 이렇게, 네, 여기 뭐 온, 오프, 끄는 거, 그리고 중간 소리, 크게 소리, 크게 크게 하는 거, 네, 이렇게 소리도 있고요. 그리고 로우, 미드, 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미드로에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. 그리고 로우로 가보면 소리는 더 나아지겠죠. 그리고 하지만 하이로 가면 돌고래 소리가 나요. 네, 이런 악기입니다. 네, 근데 저는 그냥 미드로 하는 게 소리가 제일 제가 아는 오타마톤 소리고 제일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미드로 합니다. 이게 진짜 어려운 게, 뭐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율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소리를 그냥 절대적으로 낼 수 있어요. 물론 조금 미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얘는 너무 어려워요. 얘를 돌아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올라 제 딴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데,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마지막 그 도가 기준점이 안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고, 제가 최근에 이제 세영님과 같이 이렇게 작업했는데, 바이올린 키시는 분, 네, 그 바이올린 이런 절대 악기라나요? 아무튼 이런,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. 제가 세영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, 진짜 이 감각으로 가지고 하는, 저는 네, 어렵습니다. 제가 나름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연습을 좀 했거든요. 바로 연주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. 할아버지의 11개월.